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은총 씨와 함께 진행하는 인터페이스. 오늘은 늘 인터페이스 할 때 우리는 오늘은 도대체 무슨 곡으로 하지? 왜냐하면은 늘 두 번째 시간에 실연을 할 때 네. 저희가 그냥 그날 그날 즉흥적으로 곡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아무런 의도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네. 다음 시간에 곡이 이미 정해져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세요. 행복합시다. 자, 줌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UAC2 같이 오늘 리뷰를 네. 해볼 겁니다. 요게 저희가 줌에 워낙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자, 줌 들어가 볼게요. 줌은 일단 들어가면은 뭐 기타에서는 저거를 많이 했었고 이펙터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 줌에서 나온 그 카메라 은총 씨가 갖고 싶어하는 그 네. 모델들 그런 것들이 요새 잘 나와가지고 인터페이스보다는 좀 다른 악기들 위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볼까요? 필드 비디오 레코딩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은총 씨가 이번에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들 H4N 뭐 이런 것들 그게 뭐였죠? 은총씨 갖고 싶어한 게 그게 QN 뭐 4K 아, 그렇군요. 뭐였죠?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다 리뷰를 했던 애들이고 여기 있다. 네, Q2N 4K 이게 은총씨 이제 갖고 싶은 거. 그다음에 프로덕션 플러스 레코딩 보면은 이렇게 믹서랑 뭐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게 나오는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줌이 확실히 예전 느낌이랑 좀 많이 달라요. 맞아요. 되게 분발하고 있고 이 시대를 좀 그러네요. 같이 쫓아가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면 예전에 저희가 U24, U44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내가 저거 무슨 우주선처럼 생겼다고. 네, 맞아요. 막 계속 이거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UAC8이 일단 있네요. 이 렉형으로 생긴 게 있고 네. 저희가 오늘 하는 게 UAC2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본 김에 뭐 있나 좀 볼게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타 이펙터들 그렇죠. 네, 여기 쫙 있고요. 어쿠스틱 전용에 이런 AC2, AC3 이런 거 다 그 어탐에서 다 했었거든요. 베이스 전용, 뭐 멀티스톰프, 보컬까지 그리고 프로덕트 액세서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줌하면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뭐 카메라 키트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죠? 네, 줌하면 어떤 게 많이 생각나시나요? 얘기해 주죠. 아니. 옛날에 아무런 생각 안 나. 그 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좀 투박하게 생긴 이렇게 그 멀티 이펙터의 줌. 저도 그거 말하는 거 진짜 많았었잖아요. 돈 없을 때. 줌 하면 딱 그렇게 버튼 두 개, 세 개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그거 말고 되게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 줌에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줌에서도 이렇게 그 레코딩 장비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또 요거 덕분에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사실 좀 특수 장비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딱 그 엔트리급의 모양의 요런 요 정도 2인짜리의 인터페이스가 줌에 있다라는 건 사실 좀 몰랐죠, 그동안. 저도 몰랐어요. 줌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UAC2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트상에선 요렇게 쭉 훑어 내려가면 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버즈비에서 네. 볼게요. USB 3.0 오디오 컨버터 울트라 포터블 줌 오디오 인터페이스 UAC2 이렇게 나와 있네요. 345,000원.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초고해상도. 초고해상도는 아니구나. 고해상도.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네. 초저 레이턴시. 네. 고해상도 초저 레이턴시. 간편한 휴대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버스 파워. 버스 파워가 돼서 최대 5V 900mAh까지 이제 구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꽂자마자 바로 그냥 전원이 들어오고 휴대성도 나름대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댑터가 없어도 구동이 되기 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뭐 라이브 퍼포먼스에다가 요새 뭐 방송 기능 같은 건 안 되는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스트리밍에서 이제 그 필요한 우리 루프백 기능이 최근에는 20만원대에서부터도 다 장착이 맞아요. 됩니다. 요새 그 실수요자들이 결국에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네. 루프백 기능이 없으면은 거의 이제 뭐 외면받죠 요새. 맞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음악 제작 그리고 PC를 PC 오디오를 DAC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컴퓨터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PC, 맥, 아이패드 다 호환이 돼서 저희 아이패드까지 오늘 되네요. 네, 맥에다가 해볼 거고요. 미디 인아웃이 또 이렇게 아예 미디 인아웃 포트가 뭐 요새 아예 없는 것들도 많은데 미디 인아웃 달려 있네요. 자, 그리고 USB 3.0 슈퍼 스피드. 그래서 이게 버스 파워로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까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악기 라인에 멀티 인풋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지 눌러주시면은 하이지가 이제 그거죠. 그 저항 높은 애들. 그래서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 기타랑 베이스 연결했을 때 하이즈 눌러주시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비트 192kHz 뭐 이거는 뭐 요즘 다 그렇죠. 다. 그 다음에 후면부 이렇게 뭐 외관 볼 필요가 없겠네. 그래도 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충 뭐 이렇게 크기도 한번 좀 실감해 네. 보시라고 한번 이따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또 뭐 업샘플링 기능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AD 컨버터가 버브라운 유명하죠. PCM420이 쓰고 있고 DA 컨버터는 AKM의 AK4396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환 시 4배의 샘플링 속도를 처리하는 업샘플링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원래 샘플링 레이트가 44.1, 48일 경우에 내부 처리는 176, 192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CDP 그 몇 배속 막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샘플링 이렇게 이따가 저희가 요거 컨트롤 패널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무료로 뭘 주네요. 큐베이스 L2를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큐베이스를 따로 뭔가 막 사서 쓸 정도로 본격적으로 안 쓰실 분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무료로 주는 그 인터페이스들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공부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자라면 아 내가 이래서 LE를 쓰면 부족한 게 생기는구나 하면서 그때 구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쭉쭉쭉쭉 주요 특징들과 네, 세부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다이나믹 레인지죠. AD가 118, DA가 120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합니다. 맞아요. 지금 가격이 30만원대 요 정도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뽑아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줌 사이트에 아까 여기 들어가 봤는데 다운로드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여기, 헷갈리실 네, 수도 있어요. 너무 뭐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펌웨어, 드라이버, 그리고 믹스 EFX라는 요 컨트롤 패널까지 요거 받아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맥 이렇게 다 정리되어 네. 있으니 여기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UAC2 줌입니다. 이게 뭐 한 요 정도 되는 크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딱 그 두 구짜리 인터페이스에 거의 네네. 그냥 전형적인 크기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근데 무게는 조금 묵직한 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멀티 인풋이 있고요. 하이지 버튼이 있어서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패시브 악기 그 저항이 높은 악기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게 하이지 활성화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1번 기인, 2번 기인, 클립 시그널 여기 불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팬텀 파워가 1, 2채널에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아웃풋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네요. 네. 엔들리스 노브가 아닙니다. 자, 폰 역시 이쪽에서 볼륨 조절해 주실 수 있고 단자는 하나, 오후 네. 단자 하나 이쪽에 마치 렉같이 디자인을 해놨지만 렉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이즈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줌 이거는 좀 약간 군용 장비처럼 생겼어. 약간 그죠? 느낌이 좀 그 이런 디테일들이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켄싱턴 락 구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원부 전원은 네. 온오프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USB 3 그 다음에 미디 인아웃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끌 건지 모노로 할 건지 스테레오로 할 건지 다이렉트 모니터의 그 네, 위상을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웃풋 LR이 있습니다. 네. 자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문총식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는지 연결 한번 해서 연결 상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문총식 맥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저 컨트롤 패널에서 애초에 저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걸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마이크 톡톡 왜냐면 제가 톡, 톡. 지금 그렇죠 연결해놨기 때문에 네. 잘 들어오고 한번 녹음 한번 해볼게요. 줌! 줌! 녹음! 녹음! UAC! UAC! 아주 잘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미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자 이렇게 오디오와 미디가 모두 무난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실전편에서 또 오디오가 어느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은지 어쿠스틱 네. 기타와 보컬 녹음을 또 해보고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느낌상 아 이게 한 30만원대라면 사실 우리가 딱 녹음해놓고 봤을 때 시원하다 혹은 공간이 넓다 뭔가 청아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되게 힘든 가격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가성비의 네. 그런 기여인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